김정은과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를 봤다고? 김정은과 펜트하우스는 뭔가요, 김진 기자님?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김정은이 네?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지.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신도시 아니면 재건축이네요. 북한 내부에서 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네. 평양 시내 아파트 건설 착공식에 김정은이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일어서게 되는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김정은이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네. 앞으로 5년간 5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 1년에 1만 세대씩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힙니다.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로 따져도 서울에 웬만한 대규모 단지가 뭐 4천 세대에서 1만 6천 세대인데 엄청난 거죠, 그거. 우와. 어우, 예쁘다. 웬내 저 한남동 아니야? 그러니까. 와. 지금 저게 노동신문에 나온 고급주택 조감도인데요. 약간 조감도? 우와. 김정은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평양시 보통강변에 800세대의 고급 테라스 하우스를 짓고. 멋있다. 어떤 사람들이 저걸 짓는가를 봐야 돼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1여단이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제1여단이 짓는 건물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짓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 보통강변에 있는 저 펜트하우스는 1여단이 짓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지시를 내리면은 그 산하에 있는 건설 관련 어떤 그 공장들에서 짓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말은 주민들에게 배분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저기에 주민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다음 바로 되팔아요, 저 집을. 그러면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보통강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가 바로 앞에 봉화진료소가 있고요. 북한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에요. 아. 그리고 뒤쪽으로 좀만 또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평양 제일중학교가 있어요. 가장 좋은 좋네. 병원과 가장 좋은 학군이 있어요. 우와. 그리고 최고 명당이네. 가까운 곳에 빙상관, 창광원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있는 곳에 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 공간은 김정일 때부터 묵혀온 공간인 거죠. 여기가 어딘지 뻔히 알아요. 지금 황금벌 쪽이거든요. 여기가 요즘 북한이 외화를 수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수출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생각해낸 방법이 자국 내에 존재하는 돈주들의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뭔가 뺏기에는 좀 그래요. 자기 강제로 뺏게 되면 많은 반발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7년부터 북한이 개인에게 주택을 팔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있어 왔어요. 아니 저렇게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양 주민들이 좋아 안 해요. 아, 왜냐하면 저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나라에서 다 모든 자재들을 나라에서 다 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민들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해요. 아, 그렇지. 그 나가서 집 짓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가서 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력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자재들은 학교에서 대학생들 보고 내라 하고 주민들한테 내라 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다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차피 내 집 될 것도 아닌데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주들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얼마 내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을 뭐 두 개 준다, 뭐 한 개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주들이 또 주택이 다 지어지면은 이제 그 돈주들한테 내면은 그 돈주들이 또 그거를 되팔아서 그렇지. 또 돈을 더 불려서 갖고 그렇다 보니까 평양의 일반 주민들은 돈주가 아닌 사람들은 저걸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봐도 정말 탐나는 테라스 하우스인데 이걸 뭐 김정은이 혼자 살려고 지은 건 아닐 테고 주변 인물들에게 나눠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식의 선물 정치라고 봐도 될까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부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데 이른바 선물 정치가 한몫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이어져온 통치 방식으로 커다란 공을 세운 간부와 주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가전제품이나 고급 자동차, 양주 등을 선물해왔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그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지도할 때, 실무 지도할 때 요거는 과학자 아파트, 요거는 공로자 아파트 딱 정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이제 막 집을 사고 팔고 막 그냥 그 자료된 놈한테 막 집을 며칠씩 주고 하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내가 사랑한다, 과학자들을. 내가 문화예술인들을 사랑한다. 그런 소위 선물 정치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또박또박 아파트들을 정해줬죠. 네네. 한편으로는 고난행군을 한다고 하면서 건물도 지어서 내가 아직 살아있노라를 보여주는. 자, 신고난의 행군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일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북한의 체제가 안정적일수록 우리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 증대됩니다. 같이. 반대로 북한의 체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흔들릴수록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성이 증대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북한은 예컨대 정찰총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 정찰총국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나가서 외화를 벌어옵니다. 정찰총국 요원들은 동남아에도 나가고 북한에도 나가고 동유럽 국가들에도 나가고 일본에도 나가서 각종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요. 아프리카에도 정찰총국 요원이 나가서 침을 놓더라도 외화를 벌어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찰총국 요원들은 어뢰를 발사시키고 연평도에 폭격을 가하고 이런 것도 한다고요? 국내 대북 테러를 기획하는 게 정찰총국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때, 북한의 경기가 위협적으로 안 좋을 때 정찰총국의 역할은 외화벌이에서 대남 테러로 역할이 바뀝니다. 아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외화벌이 하다 말고 갑자기 그런 테러를 한다고요? 왜?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여러 차례로 체크해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동남아에 있는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전원 다 북한으로 들어간 지 수개월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환시켰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북한이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 앞서서 외부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난을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미안하지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력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남은 게 미사일밖에 없어요. 최근에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우리의 요격을 피해서 핵탄두를 탑재한 다음에 자유자재로 대한민국 전역을 때릴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북한에 실전 배치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김정은이 고난의 선언을 했던 것에 의미하는 바, 김정은이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면서 너희들 두고 봐 라고 바이든과 우리 정부에게 경고하는 바가 의미하는 게 뭘까? 네.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물리적 위협에 그 어느 때보다 그럼요. 지금 이 시점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긴장을 모두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우려들이 나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게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신가요? 사상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이제 상적 변화 여지가 많죠. 과거의 90년대의 권한의 행군은 정말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자 참아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앞서다 말씀했지만 양이 아니거든요. 늑대. 정말 이제 뭐 살아남은 늑대일 수도 있고 정말 김정은한테 물어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봤는데. 내 곳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의 드라마를 비롯해서 외부의 정세를 아는 사람들. 김정은 정치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상적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감해 봅니다. 아, 저는 솔직히 북한 붕괴로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제재 최악이고 북한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때는 시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 배급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장마당이라는 게 시작된 게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우리 살 길을 모색해야겠다. 지금은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만큼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북한은 당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쿠데타 가능성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 인민분들이 아직은 민주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민혁명 가능성도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이 그냥 붕괴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고요. 중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네네.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근데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은 어느 때보다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1990년대 말 때 사람들은 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북한의 권력층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북한 경제 붕괴, 그 농업의 실패의 책임을 많은 관료들에게 물어가지고 심화조 사건이 일어났고 정말 수많은 북한 고위 관료들이 다 죽어나갔거든요. 네. 내가 어렵고 내가 굶고 이거는 북한 고위직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심화조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화를 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 걱정을 가장 먼저 할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발톱을 세우고 지금 숨을 죽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